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취득하면 이런 통찰의 바탕으로 셜록황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6월 3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또 패널 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박수를 치면 확실하시지. 와. 너무 소심하게. 네. 그러니까.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5월 달도 되고 또 6월 달도 바라보고 네. 세상이 바뀌는 그런 기운을 확실히 느끼는 거 있는 거죠, 우리. 네. 제대로 바뀌고 있나요? 그건 나중에 알겠죠. 예,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 나올 때는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황쌤이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아, 황쌤이 보고서 이쌤이 나고 또 황쌤이 보고 싶어서 김쌤이 나고 김쌤이 보고 싶어서 박쌤이 되고 이야, 이 쌤들은 친구이네요. 네. 훌륭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아, 저는 의정부에서 온 철학관 아저씨입니다. 아. 철학관 아저씨. 아, 철학관 총각. 아, 철학관 총각. 네. 그 옆에 계시는 분 그럼 누구세요? 네, 저는 불나방이 되고 싶은 잉여번데기입니다. 잉여번데기요? 네, 잉여번데기요? 잉여번데기예요. 잉여번데기. 네. 잉여번데기는 먹을만하다가 버리는 게 잉여번데기지. 실제로 불나방이 되고 내 입에 집어넣는 번데기는 잉여번데기가 아니라 필수 번데기예요. 아, 그거 바꿀까요? 네. 번데기, 아니, 번데기로 살고 싶다 이거죠. 어. 아니요, 불나방이 되고 싶은데 지금 그럼 번데기... 불나방이냐 번데기냐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어요. 네. 그럼 불나방으로 하겠습니다. 오, 불나방.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오이, 불나방 같은 미모를 네. 자랑하시는 아유, 또 감사합니다. 분이 나오셨네요. 네. 아, 요즘에 제가 참 이 패널 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또 주로 미모를 갖추신 분이나 또 지금 아까 사주 철학관이라고요? 네. 이 철학관을 보시는 분과 같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좀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우리 들어봐야 알겠죠?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 보는 게 저분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싫어하시는 감사합니다. 말씀이네. 네. 그러게. 전 최선 별로, 채씨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채씨를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자, 오늘 사연... 오, 이분 어디 떠나시려나? 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7급 공무원입니다. 요즘 다들 좋아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공무원 조직 문화가 너무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공무원으로 일해보니 권위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명하복, 급수별, 차별, 심한 야근 등등등 근무하면서도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이 되더군요. 그 와중에 경무와 신입사원 스트레스로 인해 돈도 많이 써버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해소할 길이 이 방법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계속 있다가는 저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는 5급 행정고시를 본다고 말씀드리고 거의 도망치듯이 그만뒀어요. 잠깐 쉰 후 5급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나와 잘 맞는 직업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죠. 너무 철없이 배부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이 부모님의 추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과 많은 연금, 어머니는 정시퇴근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대학원과 유학, 로스쿨 등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만류 혹은 명령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7급으로 지정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이 되고 보니 듣던 바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 많이 고통스럽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만 심하게 쌓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 나는 밖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도저히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생기더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쩌면 귀찮아서 저를 그냥 7급 공무원을 하라고 다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지는 뭐 외면한 것 같더군요. 오랜 기간 권위적인 부모님들께 눌려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제로 베이스가 되었고 부모님도 이 정도 상황이 되자 거의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더군요. 사실 여기서부터 상담 문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5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니 급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5급이 되면 좋긴 하지만 권위적인 문화, 많은 야근 등등은 그대로이니까요. 또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던 일이었나?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들, 잘하던 것들, 하고 싶어하던 것들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끝까지 버텨가며 잘할 것 같거든요. 여행, 피아노 배우기, 화성학, 일렉트로닉 음악, 외국어 배우기, 다양한 문화 책 읽기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저는 음악 프로듀서나 사운드 디자이너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진부한 표현인 듯 하지만 인생은 여행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36살에 적지 않은 나이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다소 낯선 직업이라 스스로 어느 정도 성취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인 듯합니다. 불확실함이 제일 문제더군요. 제가 생각한 방법들은 제가 찾은 것들 하면서 7급 공무원으로 돌아가 일을 하면서 원하는 분야를 계속 탐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자체를 바꿔서 올인을 해야 할지 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요. 언제나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은 도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담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니까 선정을 하셨겠죠. 아 당연하죠.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 그럼요. 그리고 항심소에서 다루지 못할 이 상담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재밌는 사연이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전직 7급 공무원 뭐가 재밌어요? 지금 두 분 재밌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직 저기 철도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우리 5년 하고 비슷하시네. 6년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왜 그만두셨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라서 없어서요. 아~ 그렇지만 재미가 없어서 네. 이 사연하고 그리고 네, 딱 비슷해요. 아 그래요? 좀 권태롭고 권위적이고 네. 네, 일, 늘 반복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 표창장 받고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표창장을 왜 받으셨어요? 모범 글 모범 그래요? 공무원상 받고 이렇게 야. 자랑을 갑자기 네, 그냥 어느 날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멋있어요. 어느 날 다니고 싶지 않을 때 딱 그만둘 수 있는 아 그럴 때 이 혹시 처자식이 있었나요? 제가 총각이라고 아까 철학관 그렇죠? 총각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총각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때려칠 수 있구나. 네. 마음에 많이 와닿는 사연입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분도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30대 중반이신데 결혼을 안 한. 이 사연 주신 분은 WPI 현실 아주 뚜렷한 아이디얼리스트예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컬처도 높아요. 네. 거의 한량기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건 이 WPI 이상도 이분이 거의 현실하고 일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자신이 바라는 삶이나 현재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운명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썩 맞는 분은 아니에요. 기본 성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 전직 7급 공무원인데 사실은 공무원 부모님이 공무원 해라고 그래서 자기도 공무원 조직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과감히 저는 이분 상당히 이 사연 보면서 이분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나이도 30살 넘고 7급 공무원 되면요 대개 본인이 이 뭐 잘 안 맞는다 생각해도 그래도 정년까지 그냥 이 거의 좀비된 상태로 꾸역꾸역 살자 해가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은 진짜 거의 안 잘라요. 네. 네. 나쁜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래 내가 스스로 사표 내기 전까지는. 그쵸. 중요한 거는 이분은 공무원으로 일해 보니까 자기가 안 맞다. 네. 상명하복, 급수별 차별, 심한 야근. 공무원이 되면 이런 걸 겪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분은 공무원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라는 생각을 했다. 네. 이분은 다들 부러워하는 7급 공무원인데 그걸 느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 이 사연을 그럼 본인이 지금 능력이 있다는 지금 자랑을 하러 지금 이 사연을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분 지금 사연에 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이죠. 무슨 선택? 내가 다시 7급 공무원으로 복직을 할 것이냐. 그거는 할 가능성은 이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 어쨌든 질문이요. 질문이 복직을 해서 그 외조은 낀 시간에 내 취미처럼 음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음악 쪽에 전혀 공무원하고 상관없는 다른 잡을 얻어서 올인을 할 것이냐지 않나요? 음악 프로듀서나 사운드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7급 공무원이 무슨 영역의 7급 공무원인지도 전 조금 궁금해요. 네. 근데 어쨌든 5급 행정고시를 본다고 해서 이분이 원하는 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5급 행정고시는 아니고 네. 그냥 긴 상담 짧게 한다면 네. 이분이 지금 아이디얼리스트고 36살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예전부터 좋아했던 거, 잘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행, 피아노 배우기, 화성학, 일렉트로닉 음악, 외국어 배우기, 다양한 분야 책 읽기죠. 네. 네. 이런 걸 보통 잡기라고 그러죠. 한량이라고. 네, 한량.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와 한량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 바닥이고 휴머니스트 성향 바닥으로 놓는 거. 혼자서 잘 놀고 북치고 장구치고 잘 산다는 거. 이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속이 탈 것 같아요. 네, 속이 타요. 거의 돌아버리는 거. 그렇다고 뭐 곧 결혼할 가능성은 더욱더 없겠죠. 네. 네. 이럴 때 이런 경우를 이제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삶을 낭비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잉여 상태군요. 불나방. 네, 제가 불나방 인형 불나방 인형을 예. 공감을 했어요. 네, 이분한테. 그렇죠. 잉여번데기. 네, 잉여번데기.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렇지만은 뭐 본인 스스로 이러한 것을 통해 저는 음악 프로듀스나 사운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또 여전히 본인의 잡기를 활용해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고민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그냥 즐기는 것과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네. 그건 아셨죠, 그죠?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요? 그래, 저 우리 뭐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건? 황심소 심리 토크가 5월 28일 일요일 4시에 열립니다. 토크는 고통의 극복과 진로에 대한 황상민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성격 유형별로 모여 앉아 비슷한 인간을 만나는 기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고민을 미리 글로 적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낸 참가자는 성격 유형별 자유토론 시간에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조언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 토크 신청은 황심소 카페, 페이스북, 팟빵 공지사항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황심소는 가장 힘들 때 내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모든 청취자를 응원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진짜 뭐예요? 예. 사실은요. 이분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냥 마음 편히 본인의 취미생활로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은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취미는 취미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미 표현했지만 인생은 여행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럴 때 여행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여행과 여행을 직업으로 하는 거는 엄청 달라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시고 인생을 여행이 비유할 때는 자기가 왜 그 여행을 떠나는가 그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여행과 또 본인이 여행 일하는 겸 해서 돌아다니는 여행과 아무런 목적 없이 다니는 여행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다르죠. 여행이에요. 달라요. 어, 이쌤 해보셨어요? 많이 주변에 봤어요. 아, 네. 본인이 해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여행기에서 나오는 여행기는 진짜 그런 뭔가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여행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 컨셉이 있어야 돼요. 컨셉. 컨셉이요. 네. 근데 그 컨셉을 있으면 읽는 사람은 괜찮은데 네.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게 여행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노동이죠. 예, 노동으로 바뀌어요. 네, 돈을 괜히 주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컨셉이 없는 여행을 그렇죠. 마치 여행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개. 그래서 모든 여행을 컨셉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즐기면 안 됩니까? 할 때 즐겨도 돼요. 네. 릴렉스한 상황에서 그럴 때는 되게 여행이라고 안 하고 리조트에서 지낸다고 그러죠. 네. 어, 사실은 여행이라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뭐 제가 여행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여행의 기본적인 뭐 유럽에서 그랜드 투어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교육 활동이에요. 어, 유럽의 17세기, 18세기 귀족들에게서 가장 유행했던 게 그랜드 투어인데요. 네. 그때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의 귀족들이 어디로 투어를 가는지 아세요? 로마로 가요. 이태리로 가요. 르네상스의 본고장인 그 이태리를 투어하면서 서구 문명의 에센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귀족 자녀들의 이 교육의 에센스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국부론을 지었던 사람 누구죠? 네, 몰라요. 카르트 아담 스미스. 아니에요. 마키아벨리. 에덤 스미스 아니에요. 아. 무슨 마키아벨리예요? 아니에요? 아, 그 이 보통 경제학을 만들었다는 사람.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에덤 스미스. 예, 에덤 스미스. 에덤 스미스가 그랜드 투어를 하는 거 거기에 그걸 갔어요. 뭐로 간지 알아요? 뭐로 갔습니까? 예, 애덤 스미스는 돈이 없어가지고 서기로 아니 청소요? 청소는 아니고 서기인데 그걸 좋게 해서 튜러로 아~ 네, 귀족 자녀의 소위 말하는 가정교사로 가정교사죠, 예. 자기 돈으로는 그 여행을 못 가니까 가정교사로 가가지고 아, 그 애가 그랜드 투어 뜨는데 같이 끼어서 자기도 그랜드 투어 공부하면 이 구경하면서 이 나중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는 그 당시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는 근데 그거를 하는 이 경험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공부를 하는 자세는 뭐든지 하면서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 이거를 항상 훌륭한 사람들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즐긴다. 그냥 즐기면요. 아무 생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배워요. 네. 인생의 삶을 살려면 어떤 경험을 하고 마치 여행과 같은 경험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본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할 때 그 여행은 제대로 된 즐김이 되고 또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황심수에서 하고 있는 그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황심수 팟캐스트 열심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요, 어, 본인이 직업 음악 프로듀서, 사운드 디자이너, 당신 관계 없어요. 왜 관계가 없는지 알아요? 이분이요, 지금 36이 돼가지고 본인이 취미로 시작한 걸 직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네. 네.
뭐 그렇다고 늦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본인의 성에 안 차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퀄리티가 괜찮은 이 음악 프로듀서나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경험을 하고 그 업계에서 놀았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분이 40대 중반이 돼요. 40대 중반은 그 업계에서 다 태물이고 다 사장급이에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일할 찬스를 얻지를 못하고 더 결정적으로는 자기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을 얻지를 못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 분야에서 발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쵸. 왜 대한민국의 대학의 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나가기 힘드냐 하면 그 동료라는 집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냥 이 학생들 수업하는 게 본인이 할 일이고 연구는 그냥 연구들이나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이 다 폴립했어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이 뭐 어디 캠프 들어가가지고 자리 지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권력이라도 조금이라도 얻게 되면 학교 안에서의 권력이든 바깥에서의 권력이든 얻으면 그걸로 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면 참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즐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음악 프로듀서나 사운드 디자인으로 이분이 하시려면 지난 10년 동안 이 업계에서 같이 놀고 그걸 했으면 괜찮은데 네. 단순히 취미로 하기에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분이 그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10년 안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장미대선이 열어줄 새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은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아 이거가 나의 천직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면 나름대로 단순히 그냥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만을 쫓으면 돈은 생기지 않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할 때는 돈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야기 우리 참 많이 나눴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불확실함이 제일 문제이더군요. 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문제로 생각하는 순간 본인의 판단이 픽사리가 날 위험성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아이디얼리스트는 불확실함을 즐기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자신의 매일매일 삶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다고 벌써 확실한 무엇에 대한 갈급함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게 이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네. 뭐로 가지고 공감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예. 저도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을 때 그때는 안정적인지 않은 삶일 때는 그거에 몰입했을 때 그 불확실함 속에서 간절함 에너지가 나와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여기 이렇게 공무원 생활에 젖어들거나 그렇게 삶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리얼 모드로 살게 되면 아이디얼이 망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걸 저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 사연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찾은 방법은 지금 7급 공무원으로 돌아가 일을 하면서 원하는 분야를 계속 탐색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은 이분이 7급 공무원으로 있을 때 저한테 네. 상담 신청해가지고 네.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았으면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참. 예,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7급 공무원으로 하려면 7급 공무원 하는데 공부하는데 시간이 또 최소한 1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1년 날리고 그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아니면 직업 자체를 받고 올인을 해야 할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직업 자체를 받고 어디에 올인을 해요? 음악 프로듀서나 사운드 디자이너 되는 길로. 그거는 아까 제가 아니라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걸 해봤자 올인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옵션은 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개인 상담을 신청을 했으면 제가 진작 줬죠. 그리고 이분이 개인 상담 신청할 만한 그 게 있었으면 그 절실함이 있었으면 진작 했겠죠. 그런데 사연을 보낸 거는 개인 상담을 하자니 돈이 아깝고 그냥 어떻게 안 될까요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프로파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컬처 만빵이고 릴레이션 바닥이에요. 그런데다가 재밌는 게 셀프하고 매뉴얼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요. 이분은 죽을 만큼 절실한 상태는 지금 아니에요. 완전히 셀프가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죽을 만큼 절실한 거는 사실 매뉴얼 자체가 이 휴머니스트 성향하고 일치하는 수준이 돼야지 일단 이 사람은 죽을 만큼 절실한 상황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컬처가 이렇게 거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만큼 높은 거는 지금 현재 자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 특별히 다른 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그냥 아무 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백수로 지내도 부모가 자기 쫓아내지 않고 밥 굶기지 않는다는 거. 그야말로 잉여 번데기가 맞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특히 부모한테 5급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눈치 봐가면서 밥을 더 잘 차려주지 눈치밥 안 준다는 거. 그거만큼 좋은 핑계가 없는 것 같아요. 됐죠. 네. 완벽하게 지금 자기가 적어도 2-3년은 더 지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후에는요? 네, 그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 후를 지금 논할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 스스로 거의 자살하는 지금 상황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분의 이상이 뭔지를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하고 컬처가 높은 거는 본인의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려면 셀프가 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하고 일치할 때 그분이 자기 이상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이상이 뭔지를 몰라요. 단지 지금 WPI 현실하고 이상이 거의 일치한 거로 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이분은 지금 막연히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만 있으면 누구한테 속박받지 않고 시간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면 그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소위 말해서 백수로 지내면 그냥 그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 현실과 이상을 어쩌면 일치시킨 상황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단지 부모님한테 뭐 약간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본인은 크게 갈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말 맞는 것 같아요. 사연 봐도 뭐 요즘 현재 뭐 여행, 피아노 배우기, 화성학, 일렉트로닉 음악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되게 만족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죠. 어유, 어유 이 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삶을 유지하고 싶구나. 그럼요. 근데 가치를 보면은 창의, 자율성, 모험, 성취감 가정의 그렇죠. 화목이에요. 그렇죠. 조만간 가정의 화목 깨질 것 같고요. 어이. 성취감 이렇게 취미만 한다고 성취감 안 생기죠. 안 생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모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창의, 자율성 본 그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백수 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모험, 성취감, 가정의 한몫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니요? 곧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재밌는 건 진짜 마지막 이 센텐스예요. 어, 그래요? 언제나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은 도전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분이 지금 이 생활을 그냥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 내 한량의 취미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 한 번 도전, 이 도전은 뭔가요?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보는 거. 네, 그 좋아하는 일을 누구도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은 즐긴다고 이야기해요. 이분 상당히 창의적인 사고를 하죠. 본인의 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상당히 놀랍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도전을 해보진 않았나 봐요. 좋아하는 일을. 어, 사실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사실 7급 공무원 언제쯤 됐을까요?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이나 됐어야 됐겠죠. 네. 7급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을까요? 1년? 2년? 3년 이내일 것 같아요. 네, 3년 이내예요. 기껏 해봤자 네, 2년, 3년 그 사이 30살쯤 됐으면 지금 36이니까 한 3년하고 지금 놀고 있는 게 거의 한 1년 내지 네 이랬을 때 제가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본인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3개월, 1년, 2년 안에 찾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2, 3년 안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남들한테 인정받는 번듯한 직업에 있으면서 찾아야지 돼요. 네. 그래서 7급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7급 공무원을 하면서 그거를 찾으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퍼펙트하죠. 아마 우리 철학관 총각도 지금 본인이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철학관을 하시는데 본인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뭔지 아세요? 저의 이상적인 상황은? 예,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면 20대 중반에 그 철도청 공무원으로 지냈을 때 지금 지난 10년쯤 됐나? 15년? 20년 됐나? 네, 한 20년 됐나? 20년. 20년의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그리고 다시 철도청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본인 가장 이상적인 걸 뭐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가면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다니면서 서브로 시간 날 때마다 이쪽을 공부했을 그렇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요. 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명리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이 빚을 나눠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삶이 너무너무 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를 제가 이 사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장이 자율성, 모범, 성취감 이거는 분명히 아이디얼리스트가 추구하는 가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가정의 화목이 들어가 있어요. 지가 결혼을 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친하게 지내야 용돈도 나오고. 그렇죠. 교통비도 이미 나오고. 이미 아이디얼리스트가 스스로 노예 같은 마음으로 자기 삶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이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살려고 하면 그거는 빌부터 가지고 그냥 룸펜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 그 마음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장이 자율성 모험 성취감 이거는 완벽한 룸펜이 가져야 될 가치거든요. 아니 그냥 널 똑같은 짓을 하고 놀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의롭게 놀아야 돼요. 그리고 노는 건 자율성이 필요해요. 남들 안 하는 걸 할 때 모험을 추구할 때 놀 때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 재미를 느낄 때의 성취감 이건 완벽한 룸펜이 가질 수 있는 백수가 가질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예요. 남은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가가 빠진 거예요. 이분이 삶의 가치에서. 근데 그거는 이분이 어때야 됐냐면요.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 있었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하면 적어도 최소한 2, 3년은 걸려요. 그럼 2, 3년 동안 여전히 부모 등골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멋있게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명분이죠. 네, 본인도 우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딱 줄 수 있는 거는 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로우스쿨을 정해가지고 아. 거기서 로우스쿨을 가면 돼요. 폼도 나고 로우스쿨 다니는 동안에 네. 본인이 그거를 찾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자격증을 통해서 그렇죠. 대학 연명할 수 그렇죠. 있고. 아, 역시. 그러면 변호사가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가장 쉬워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법이라는 거를 거의 날강도들이 가진 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합법적인 칼이에요. 합법적인 폭력. 네,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뭐 이 요즘에 그런 거 있죠. 회장님 집사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많죠. 역시 셜록 황이십니다. 저희는 생각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최소한 그거는 4년 정도의 기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벌 수 있죠. 네,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도 없고 없어요. 전문직인데다가 자율성도 그렇죠. 갖출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업무 스트레스 상관없어요. 변호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의뢰인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기나 지나 뭐 어차피 이기면 엄청나게 또 성과금도 받지만 저도 받을 돈은 다 받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생각할 때 내가 그냥 평균의 보통의 그 직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만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모험이고 성취감을 이루는 그 활동을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뭐 그 직업 어렵다는데 그러면 안 어려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분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잖아요. 다들 좋아하는 공무원 그것도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쉽지 않아요. 어렵죠. 9급 공무원 어렵죠. 더 어려운데 어렵죠. 7급 공무원이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맞아요. 5급 공무원 그럼 쉬운 줄 알아요? 아, 엄청 어렵죠. 예, 그건 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하는 거 보면요. 사실은 찌질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찌질한 걸 너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 대한민국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기에 세뇌당했다라는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드디어 7급 공무원으로 됐으니까 정시 퇴근이 아니라 새벽까지 근무 뭐 그다음에 깎인 연금 왜 연금이 깎였는가 아 공무원 연금 조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5급 이상의 사람들은 안 건드리고 이 7급 하이직만 건드렸다고 해서 깎인 연금이라는 그리고 비고시 출신에 대한 차별. 공무원 세계에서 5급 공무원으로 되는 고시 출신은 선골 진골인데 네. 이 7급 밑에는 사람들은 다 이 육두품 쌍놈들이라는 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학을 띈 거죠.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 출신 교수는 선골 진골인데 서울대나 고대 출신 교수는 이 그냥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대학마다 다 있어요. 본교 출신 이러면서 맞아요.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똑같은 시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바뀐 탈을 쓴 그 사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을 이런 우리는 모든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분은 거기에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본인이 진짜 인생을 걸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은 찾으려면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시간 최소한 2, 3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요. 뭐니 뭐니 해도 학교에서 시간 보내는 게 가장 본때가 나고 또 비교적 괜찮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유학 가기에는 너무 좀 늦으신 것 같고요. 그냥 유학 간다 마음하고 로스쿨 가면요 부모님 좋아하실 거예요. 7급 공무원만 해도 허무태하시는데 그러면 아마 결혼 자금으로 마련한 거 로스쿨 등록금 써도 아무 이한 없을 거예요. 다 만족하네요. 폼 나네요. 멘트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그냥 로스쿨 가라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저도 깨달음 얻은 것 같아요. 뭔데요? 아, 본인도 로스쿨 가시려고? 아 그건 아닌데 네. 아, 이 아이디어리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찾았고 좋아하는 일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직업하고 다른 것 이게 제 상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훌륭해요. 네, 많은 깨달음 역시 불나방 오늘은 불에 향해서 뛰지는 않았군요. 훌륭해요.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이쌤입니다. 네 예, 철학관 총각입니다. 네. 네. 불나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오프라인 모임인 황심소 리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만 조용히 듣고만 있지 말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듣고 모여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덤으로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9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 위즈덤센터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황심소 팟빵,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기획의 서재영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